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일간 을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2023년도 4월달 운세 흐름이 어떤가 한번 구체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을 가지고 태어났다. 을목. 을목은 첫째, 얘를 어떻게 통변을 하느냐, 얘를 을목을 화초로 보느냐, 화초로 보고 꽃으로 보느냐, 아니면 얘는 과실나무로 보느냐, 과실나무. 과실나무는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걸 연상하면 됩니다. 살구나무. 어쨌든 과실나무로 볼 것인가, 화초로 볼 것인가. 이것이 정확하게 사주 구성에서 이 부분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을목 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을목을 갖고 태어났다. 일간 을목을. 얘가 갑을 만날 때 어떠냐? 갑을 만날 때, 을을 만날 때, 병을 만날 때 어떠냐? 정을 만날 때 어떠냐? 무토를 만날 때 어떠냐? 기토를 만날 때 어떠냐? 병신. 임계 이렇게 있습니다. 임계. 자, 여기서 을목을 가지고 있는데, 을목이 일간 을목을 갖고 태어났으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을목은 여하튼 화초든 과실이든 과실나무든 병화를 가장 좋아하겠죠. 얘를 진신이라 그럽니다. 진신. 기본적으로 좋아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을목은 자연의 이치로 보잖아요. 자연의 이치로 볼때 꽃은 태양을 봐야 활짝 피고 태양의 기운이 들어가야 벌이 날아들겠죠. 그리고 또 태양이 있어야만이 을목 자체는 자기의 역량을 가장 크게 발휘를 합니다. 햇빛이 없으면 향기가 약하다 이렇게 보고, 또 햇빛이 없으면 을목은 시든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병화가 생명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과실나무도 어떠냐? 과실나무도 햇빛이 생명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햇빛이 들어가야 이 을목에서, 과실나무에서 꽃이 피고, 그 꽃이 열매로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열매가 시간이 지나서 좋은 풍성한 과실로서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병화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겠죠. 을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첫 번째 을목은 일단 화초, 예민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민하니까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을목은 병화, 칭찬과 격려가 굉장히 중요하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얘는, 병화는 희망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화는 희망과 긍정과 밝음을 이야기하니까, 희망과 긍정과 밝음을 통해서 을목 일간을 가진 사람에게는 대해주면 그 사람은 병화, 을목은 최선을 다한다. 서로 좋은 관계로 형성된다. 자식이 을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 특히 화기가 없다면 정말 필요한 것은 칭찬과 격려다. 오행상 화가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냥 명약관하다. 불구도 뻔한 이야기다. 정확한 이야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도 됩니다. 을목이 갑목을 만나면 어떠냐? 등락개갑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을목이 갑목을 타고 올라가니까 얘는 반기지만, 같은 을이 을을 만날 때는 뭐냐? 이런 경우는 서로가 서로를 힘들고 엉키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을목이 을목을 만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다 이야기했죠. 갑목은 을목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니까, 자기의 목적을 해서 올라가니까 좋지만은, 을목은 자풀 속에 있는 경우니까 서로가 영양분을 서로가 자기 거 먹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경쟁자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을이 을을 만나는 것은 별로 반기지 않는다. 일간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을견이 들어올 때, 을 대운이 들어올 땐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전한다. 동업 문제에서 힘들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나가면 되겠죠. 을목은 뭐냐면 정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얘는 자꾸 태우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겨울엔 따뜻한 온실의 역할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얘는 정화는 무조건 좀 태우려고 한다. 얘만 보면은.
오행상 목만 보면 태우고 싶은데 얘는 태우고 싶은데 얘는 을목 습한 거니까 서로가 격이 맞지 않으니까 정신적으로 힘들다 이걸 얘기해. 을목이 정화를 만나는 것은 별로 반기지를 않는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그런데 무토도 있고 기토도 있고 경금도 있고 을경합도 있고 신도 있고 임도 있고 계도 있다. 여기서 하나하나가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수하고 개수가 얘에게는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되는데 을목에게 있어서 임수는 어떻고 개수는 어떠냐.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되는데 을목은 임수 개수를 근본적으로 반긴다 좋아한다. 수생목을 받아야만이 을목은 물의 공급을 받아야만이 얘는 생명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임수는 을목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 범람이 되니까. 큰 물량이 되면 얘는 결국은 뭐냐? 잘못하면 연꽃이 된다 이렇게 보겠죠. 물 위에 잠겨있는 하늘 꽃이 화초가 되니까 물 속에 잠겨있는 것이니까 결국 뭐냐? 연꽃이 되겠죠. 연꽃이. 연꽃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을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임수가 들어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이걸 얘기해 줘. 그 대신에 을목은 개수를 반긴다 이걸 얘기해 줘. 얘는 개수는 비단 말이에요. 내리는 비니까. 내리니까 결국은 을목은 뭐냐면 개수를 반기고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기고 좋아하는데 단 뭐냐? 을목은 개수가 천간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지지에서 개수가 있을 때 가장 좋아한다. 왜? 천간에 을목이 있을 때 개수가 있다면 이 개수가 병화를 잡기 때문에 화기를 잡기 때문에 들어오면 얘가 잡기 때문에 그래서 을목은 우선권 병화를 좋아하는데 개수가 오는 걸 반기지 않기 때문에 얘는 지지 속에 숨어있는 진과 축 이것을 가장 좋아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을목 자체는 일간 진과 축이 들어오는 것을 반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병진월이란 자체가 다음 달 병진월이 을목이긴 어떻냐 보약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보약. 그래서 개수를 반기는데 천간에서 오는 것은 별로 안 반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 다음에 경금 자체로 보자. 을경 합이 있을 때 을이 경과 합을 하게 된다면 얘가 일간에서는 일간에서 을이 있을 때 경이 있다. 을경 합에서 이게 금으로 가느냐 이런 때는 금으로 간다 하지 말고 얘가 을이 금을 당겼다. 특관했다. 얻을 특자를 쓰는 겁니다. 특자이. 득자. 얘가 이렇게 을과 경이 있을 때는 이때는 뭐냐? 합이다 그럽니다. 을경합. 을경합에서 지가 이렇게 금으로 가고 이때는 을이 경하고 을경합을 해도 금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 을이 경금을 잡아당겼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어떤 때 당겼느냐? 신강할 때. 묘월에 있다. 을묘다. 만약에 을묘일 때는 얘를 취했다는 거죠. 관을 취했다. 그래서 공무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면 관의 기운 자체가 좋다 이걸 이야기죠. 얘가 허할 때는 을목이 뿌리가 없을 때는 얘를 쥐고 을격합하고 특관하고 꿈은 갖고 있지만은 취하지는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뿌리가 없을 때는 얘가 을격합으로서 금으로 가나 그렇지도 못하고 그냥 을격 바라보고만 있고 내가 그렇게 취하고만 있을 뿐이지 경을 금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활용도 못다. 그렇다고 당겨서 득관도 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겠죠. 이런 부분에서 참고합시다. 신강할 때는 득관했다 이걸 득 얻을 득자 관 정관을 극했다 득했다 취했다 이걸 얘기해주고 신약할 때는 을경합이 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잡고만 있고 바라보고만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관 공무원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 신약할 때는 공무원 못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을이 경을 만날 때 그 부분을 갖고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반 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간 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개묘년에 병진월이 어떠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개묘 병진월. 일단 을은 천간에서 경과, 여기에 있던 경과 합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걸 이야기했죠. 합이 없다면, 이 을경 합이 없다면 개묘년이 일단 좋죠. 왜? 천간에서 일단은 그래도 수생복을 해주니까.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얘는 천간에서 오는 것보다 지지에서 오는 걸 반기기 때문에 얘가 피가 내리는 것이 을목에게는 반갑지만 그래도 얘가 내리면은 화기를, 병화를 잡으니까 그래서 별로 약간 격이 좀 떨어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병진월이 왔다는 거예요. 4월 5일에서 5월 5일 사이에 5월 5일 사이에 병진이 돌고 병화가 돌면서 야 너 멈춰라 이걸 얘기죠. 비야 멈춰라, 햇빛이 내가 태양이 간다 이걸 얘기죠. 태양이 비가 내린 다음에 을목에게 비가 내린 다음에 태양빛이 들어오면 을목은 꽃을 피고 자기의 역할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을목이 4월 5일에서 5월 5일 사이에 그래도 얘가 선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괜찮다 이걸 이야기죠. 괜찮다. 그런데 이달보다 제가 다음 달이 을목은 실언이 있어도 다음 달이 좋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다음 달이 정사달이 그런 달이 좋습니다. 특히 을경 합일 때는 4월달이 별로지만 4월달이 을경합이 있을 경우는 오히려 정사달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때 합일 때는 을경합하고 정이 화금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을경합이 있는 것이 더 사주상으로 좋은 격을 형성하게 된다. 어떤 부분에서 취업 문제와 관이니까 취업, 취직, 이성 문제, 여자는 이성, 남자는 자녀, 얻고 자녀를 갖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달에 4월 5일에서 5일을 어쨌든 일 문제에서 그 부분에서 좀 괜찮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간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병진월에 그래도 괜찮냐, 비가 내려서 햇빛이 없었는데 햇빛이 들어오니까 을목을 비추니까 비 온 뒤 을목에게 햇빛을 주니 을목은 얼마나 좋아하느냐, 꽃을 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천간에서 이렇게 먼저 휘주고 들어오면 지지는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진이 들어올 때 을목 자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개수를 좋아한다 그랬는데 개수는 지장간에 숨어있는 축과 진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축 속에 개가 있고 진 속에 개가 있으니 이 진이 들어오니까 을목에게 있어서 4월달 더 빨리 시작이 된 거죠. 4월 5일에서 어쨌든 4월달 5월 5일 사이에 을목도 운세 흐름에서 아주 좋은 흐름의 기운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일간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제가 사주 다른 글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주의 구성에서 단지 을목만 갖고 있는 사람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4월달 올해 4월달이 좋은가 안 좋은가, 저는 4월달이 을목에게 괜찮다 좋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좋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좋냐 안 좋냐? 그러면 겪어봐라. 이미 4월달 벌써 며칠 진행이 됐습니다. 어쨌든 저는 4월달 5월 5일 사이로 을목 일간을 가진 사람이 괜찮을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재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5월 5일 이후에 제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 정확하게 가려질 것입니다. 저는 을목일간 괜찮다. 여기서 을목이 부동산 문제, 취업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질문이 도는다면 저는 이 을목 갖고 얼마든지 4월달, 5월달 설명을 할 수 있겠지. 일간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 4월달, 5월달 도전을 하라. 어쨌든 운세 흐름에서는 한번 도전해볼 값어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